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스몰캡. 아직도 이제 스몰캡 하면 뭔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스몰캡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을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하죠. 예. 어떤 뭐 캡이라는 게 자본금 뭐 이런 예. 뜻이니까. 바이온이 뭐 무슨 5G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좀 그렇죠. 중소형주들. 중소형주인데 네. 좀 이 명칭을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정기 팀장께서 스몰캡 팀장이 아니고 네. 하나금융 투자에서 코스닥 벤처 이걸 다 아우르는 네.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굉장히 그 영역이 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하고 가장 밀접하게 컨택도 하시고 제일 대면이 많은 분으로 정평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도주는 어떻게 픽업하는지 네. 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아직 네. 문제되지 않은 선에서 한번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뭐 혹은 댓글 통해서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네네 예. 지난 4월 달에 뵙고 예. 한 두어 달 그때 지나갔습니다. 비하면 훨씬 더 이 안색도 좋아지시고 아 그렇습니까. 예. 훨씬 네. 편안해 보이십니다. 아 네 장이 좋았잖아요. 개별 네. 종목이 그냥 뭐라 그래 만개하는 장이었다고 해야 되나. 4월 달에 오셨으면 아주 힘들 때 오셨어요. 어제 힘들 게 오시죠. 아, 3월 정확히 20일이 네. 저점이었었고요. 네. 3월 21일인가, 1일인가부터 이제 반등하기 네. 시작했는데, 네. 그때 반등 초입 국면이라, 그렇죠. 저희 3프로TV에서 이제 네. 좀 혹시 반등 초입 국면에 여기서 네. 동참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죠. 뭐 조금 더 그 W자 네. 하락. 네. 아, 그때 뭐라고 하셨죠? 아, 저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아니었으면은 오늘 못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모셨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이제 네. 저 팀장님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네. 자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네. 출연한 이후에 3개월을 보면은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강세 흐름의 배경이 뭡니까? 일단 수급 주체가 네. 그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기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뭐. 양, 공이 다 지금 매도하는 상황이고요. 예. 뭐, 그 수급 주체가, 사는 주체가 개인들이다 보니, 예. 뭐, 동학개미 운동 뭐, 너무 많이 지금 뭐, 예. 회자되는 표현이죠. 네. 개인이다 보니, 개인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아주 큰 주식들보다는 조그만 주식들에 좀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동학개미 수급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 중소형주로 수급이 좀 더 많이 몰려서, 네. 코스닥이 상승세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따져보면은,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1,500조. 예. 그리고 코스닥이 정확히 280조인데 한 300조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500조 대 300조면은 5분의 1 수준, 약 예. 2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등을 시작한 3월 20일 이후로 어제까지 개인이 코스닥은 한 5조를 샀고요. 코스피는 한 14.8조 이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배를 샀는데. 네네. 마켓캡은 5배니까. 네네. 규모는 20%밖에 안 되는데 예. 한 30 그 코스피는 15조인데 코스닥 5조 샀으면 예. 한 33% 뭐 35% 정도 샀으니 두 배 가까이 더 산 거죠. 예. 20%짜리 규모가밖에 안 되는데 35% 샀으니 네. 훨씬 더 코스닥을 더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예. 예전 상승장을 보면은 뭐 기관이 주도를 한다, 외국인이 주도를 한다 하면은 대형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예. 뭐 공이 개인분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예. 보니 뭐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 뭐 두 배 이상 사고 그러다 예. 보니 뭐 동학개미 운동이 중소형주의 강세의 첫 번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원래는 뭐 동학개미 운동 할 때 초기에 삼성전자 거의 뭐 다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교적 일찍 방향선회를 한 모양이죠. 그 초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대형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뭐 뉴스 보도도 많이 되었었는데 네. 그분들은 개미가 아니고 그분들은 큰 손이시죠. 네. 사실은 지금 네. 어떤 말씀이냐면은. 뭐 강남에 부동산을 팔거나 그래서 네. 뭐 자산을 뭐 아, 개인 투자 중에서도 굉장히 포트폴리오 상에서 대형주를 사야 될 정도로 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산 거지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네네. 근데 이제 뭐 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보다는 코스닥 쪽에 네네. 개별 종목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분들 큰손 이제 좀 자산 규모가 큰 분들
한 1,000명, 2,000명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샀겠지만 그 뒤로 1,000만 명 개인 동학 개미 운동하는 분 1,000만 명의 뭐 우리 개미 분들이 한 뭐 1, 2천만 원씩 사면 뭐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닙니까? 그 돈들이 다 이제 바이오 또는 뭐 코스닥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 코스닥 상승의 아주 큰 주요 배경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SK 바이오팜에 30조 이상이 몰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개인의 매수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맞습니다. SK 바이오팜 뭐 지금같이 시장이 좀 개인분들이 주도하는 장 또는 뭐 바이오장 아니더라도 어차피 인기가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좋았을 예.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갖고 이제 시장에 그 상장이 되었죠. 예. 근데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사실은 지금 횡보세이거나 좀 조정, 기간 조정 국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 엔터, 5G, 반도체 장비, 게임주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이런 그 테마들이 계속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어떤 그 테마들이 없다면은 시장이 조금은 더 네. 좀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바톤을 이어받고 다음 것들을 또 상승을 이끌 만한 그 테마들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네. 뭐 코스닥에 뭐 모든 그런 기업들 말씀드린 5G, 2차전지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다 이거 예.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코스닥이 또 강세인 이유 중에 하나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주도 섹터나 이쪽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아, 근데 이제 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상반기를 좀 더 분석할 때 이게 사실 실적으로 오르는 장세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 주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 있고 최근에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 이정기 팀장이 보시는 상반기 특히 3월 이후에 장세의 성격과 거기에 맞았던 주식에 대한 네네네. 뭐랄까 평가와 나름의 어떤 뭐랄까 뭐 반성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다음 질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장세 예. 그냥 뭐 금리가 높아갖고 뭐 한 금리 정도 수준 정도의 뭐 그 수익률만 올리면 돼라고 하는 이제 실적 장세. 예. 실적이 좋은 기업에 이제 주로 뭐 펀더멘탈 막 우리 저 어떤 체력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이런 장세라면은 예. 이렇게 오버 우리 뭐 좀 그 영어 표현은 오버슈팅한다고 하죠. 막 예. 이 회사 가치가 한 만 원일 것 같은데 막 2만 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안 나오죠. 네, 답이 안 나오는 장세가 이제 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장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 이제 가는 시장인데 돈이 많이 몰려가고 가는 시장에서는 어떤 막 실적보다는 막 이렇게 그 쏠림 현상 또는 뭐 이렇게 그 계속 특정 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모멘텀이나 예.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주가가 가는 국면인 거죠.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 한마디로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실적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 맞습니다. 꿈,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오버슈팅이 되고 그게 뭐 버블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데도 계속 가는 장이 맞습니다.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 나타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세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막 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다가 이제 꿈을 갖고 조금씩은 이제 꿈과 뭐 희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장세의 성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네. 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들, 즉 네. 바이오 말씀드렸던 대로 꿈과 희망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좀 1, 2년 뒤를 보고 그 바이오를 사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3월 20일 이후에 세 달 동안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 이퀄 예. 모멘텀, 예. 꿈과 희망, 그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인스소프트 다 성장성이 너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하나 사시고 네네. 네이버, 카카오 중에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반 정도는 수익률 기여를 못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에 좀 깔아놓으시고 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3개 중에 한 절반을 예. 사시고 또 예. 3분의 1은 저 우리 중소형주 예. 바이오나 코스닥의 기업들 2차전지 5G 이런 기업들 사두시면은 포트폴리오 네. 구성이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분의 1이 틀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많이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포트폴리오라는 차원에서 네. 깔고 가야죠. 그런 거는. 네. 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땐 좀 덜 빠지니까 네. 마음이 덜 불안하실 때 몇 번 있었긴 네. 합니다. 그 중간에 한번 100포인트 빠진 날 있었잖아요. 6월 달에요. 네.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많이 안 빠졌으니. 네. 뭐. 그래도 또 이제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만약에 뭐 진짜 맞춘 걸로 따지면 뭐 중소형주 100% 사시라 이러면 뭐 맞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는 못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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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다 한 개가 틀리면은 중소형주는 큰일 납니다. 얼굴 될 수 없을 네. 상황까지 또 우리가.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반기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예. 예. 2020년 주도 섹터나 주도주, 특히 네네. 하반기에 집중을 예.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일단 하반기도 중소형주가 좀 더 폭이 큽니까? 상승폭이 예.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반기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중소형주 상승폭이 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요 차트를 하나 아마 제가 미리 드렸는데 예. 준비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그 차트를 보고 한번 예. 미리 생각을 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 이제 우리 타산지수 옛날 일을 잘 이제 거울 삼아서 이제 이번 앞으로의 2020년 7월 달 이후 시장을 이제 보려고 요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뭐 한 2003년도 이후에 시장을 한 네다섯 번 정도 큰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그 뭐 이 차트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기니 제가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중간에 빨간 글씨로 크게 좀 쓴 것들은 아마 네. 우리 유튜버들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도한 이유들이네요. 그렇죠? 네, 주도한 이유들. 네. 수급적으로 주도한 이유들을 지금 써놨는데요. 2003년도에부터 한 2005년도, 2007년도 이때 그 주도했던 수급 주체가 뮤추얼 펀드, 뭐 수익증권이라고 표현되는 아, 우리 펀드입니다. 공모펀드들. 네, 공모펀드들. 네, 큰 펀드들이 있었죠. 그때. 네네. 그때 이제 뭐 실제 운용사 이름을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기서요? 아니, 뭐 있죠. 예전 일이니까. 네, M사의 네. 미래자산운용의 뭐 디스커버리 펀드, 네. 인디펜던스 펀드 이런 데서 네. 이런 펀드들이 10조, 2조, 20조씩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개인의 수급이죠. 개인의 사실. 수급 맞습니다. 네. 개인의 수급인데 아무튼 운용한 분들이 이때 이제 주로 투자했던 기업들이 그 위에 있는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두산중공업, OCI 이런 기업들, 동양제철 네. 이런 기업들 기억나시죠? 예. 네. 이 수급 주체가 이 한 특정한 수급 주체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 네.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 공모펀드라는. 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번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요 사이에 큰 수급 주체는 증권사 랩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랩이 뭐냐면 증권사 가면은 이제 PB 분들이 그렇죠. 운용사에 가면은 우리가 좀 돈 맡기시면은 우리가 잘 운용사 선택해 갖고 네. 그 돈 운용하는 그 우리 것만 운용해 주는 이렇게 랩으로 싸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는 뭐 증권사 랩이 유행했던 예. 시절이었죠. 예. 이때 올라갔던 기업들 우리가 뭐 약자로 차화정, 차화정 정화조 네.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014년, 15년도에는 화장품 바이오 건자재, 예. 한샘이란 기업, 아모레퍼시픽이란 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박이 났었죠. 왜 올랐냐면은 연기금에서 돈을, 국민연금에 이런 데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또 운용사한테 돈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계속 특정 기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이뤘을 때 예. 수급의 주체가 하나씩 크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급이 시장에 확 들어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도 네. 그럴 때네요. 지금 개인분들이 그런 수급의 주체인 예. 거죠. 그러나 지금의 개인들의 수급은 이게 다 개인들의 수급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국민연금도 사실 알고 보면 개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 우리 다 우리 돈이긴 하지만 그때는 다 이제 누가 대신 운영했지만 지금은 이제 직접. 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예.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시장으로 수급이 중심이 이동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팀장님 제가 이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게 주도 섹터든 이 큰 수급이 새로 했을 때 어떤 상승 국면이 최소한 2, 3년 정도가 이제 시현이 되네요. 특징적인 네. 상승. 근데 그래서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2009년부터 2011년, 2013년, 15년, 그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정말 새로운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건데, 개인 직접 투자.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개인 직접 투자가 사실 3월 이후에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기간적으로 네. 본다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간적으로라도 좀 있을 여지가 있고요. 예. 물론 중간중간에 그, 조금 고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 대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2차 예. 팬데믹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은 요 상승 국면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큰 상승 국면에 뭐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성격의 장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올 하반기에. 네네. 뭐 우리 저 두 프로님들 뭐 주식투자 오래 하셨고 옛날부터 시장 봐 오셨기 때문에 예. 아시겠지만 증권사 객장에 저 애기 이렇게 업고 아주머니들 오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삽자로 들고 이제 이렇게 농사 짓다가 막 이게 뭐 30톤 갖고 와서 투자하시고 그런 국면이 이제 그 상승의 마지막 국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국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 투자분들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뭐 대출 받아갖고 막 뭐 풀로 이빨이 땡겨서 나는 뭐 살 거야. 근데 얘기는 많이 해요. 직장인들 모이면 대부분 주식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막 이걸 뭐 대출 엄청 받아갖고 막 뭐 다들 미쳐가지고 막 이제 빚내갖고 이런 국면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여전히 상승 여력 또는 뭐 유동성이 네. 주식으로 주식시장으로 충분히 와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개인들의 그렇죠.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네. 대화의 주제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이면 야 뭐 들어갔냐, 뭐 사야 되냐 이거부터인데 야 뭐 그거 제대로 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삼프로 TV에서 그거 뭐 이정희 팀이 나왔다는데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렇게 좀 이성적으로 바뀌셨고 그리고 그 이성적인 그 사고들이 많은 유동성으로 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특정 수급 주체가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의 수급체는 개인들이시고요. 확실히 뚜렷이 저희가 야, 개인들이 지금 주식 많이 하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 그때 공모펀드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네, 그것도 다시 개인이 그 펀드에 가입을 해서 공모펀드가 대신해 준 거죠. 네, 거기에 뭐 한 30, 40초씩 몰리니 그 돈 다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 랩 할 때 뭐 증권사마다 그때 이제 삼성증권이 엄청나게 증권사 랩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뭐 삼성증권이 가갖고 막 우리 랩 좀 사주세요, 랩 좀 사주세요 뭐 난리가 아, 났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뭐 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뭐 연기분들 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예. 확실히 뚜렷한 수급 지체가 있으니 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약간 이제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특정 정부 안에서 큰 상승들이 한 번씩 있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큰 상승이 아직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예. 이 뭐 그 큰 정부 한 특정 정부 안에서 상승에 대한 어떤 한 번의 기회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요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좀 물론 이제 2018년도 초에 비교적 뭐 오르긴 했어요. 네네. 뭐 2,600포인트 뭐 이렇게. 그때 셀트리온 때문에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뭐 좀 뭐 상승이 미미했었고요. 자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주도주 섹터로서 2,4,5 관련주를 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다면 2,4,5. 2,4,5가 뭐예요? 2,4,5.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렇게 특정 수급이 몰릴 때 특정 그 수급 주체가 있을 때 그 네. 수급 주체는 자기들이 샀던 것만 집중적으로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네. 내가 이거 좋아 보이니까 사기도 하고 그게 계속 올라가려면 그걸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급 주체가 있을 때 특정 종목들만 뭐 죽어라 삽니다. 네. 이때 보시면은 2005년도 6년도에는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0위, 30위밖에 있었는데 5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갔죠. 네네. 네. 그 다음 볼까요? 차화정 이제 2009년부터 11년도에 이때 시가총액 상위 12 종목을 보시면은 네. 없던 종목들 뭐 있나 한번 보세요. 현대차 이런 것들도 시가총액 낮았었는데 올라왔고 현대모비스 10위권 바뀌었는데 이제 들어왔었고 네. 이때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2014-15년도 아모레퍼시픽은 시가총액 50위권이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6위, 7위로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이때 화장품, 뭐 한샘이라는 기업도 크게 올랐습니다. 10배 이상, 16타 이상 나왔죠. 네.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2권 뭐 이렇게 말씀 뭔 것 같애라고 제 또래 뭐 40대 중후반, 뭐 50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옛날 한전도 있었잖아. 한전 요즘도 있을 걸, 뭐 포스코 있을 걸 뭐 이러는데 네. 지금 싹 바뀐 거 다 아시죠? 2차전지 기업 두 개 들어와 있고 바이오 들어와 있고 네. 카카오, 네이버, 엔시소프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것들로 바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들이 한번 오버슈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네이버, 카카오, 엔시소프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꼭 그런 기업들 아니더라도 이런 부류의 아이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2020년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펀더멘탈이나 이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제 PER 뭐 70배, 80배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큰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항상 오버슈팅 하더라.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네이버 카카오 못 사시면 NC소프트가 좀 실제적인 게 NC소프트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컨티어 그룹들 사시면 또 나오거든요. 네. 세컨티어 그룹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요? 네, 그 실제 굉장히 좋죠. 네네. 100만 원씩 하는 거? 네. 그걸 사라고요? NC소프트가 멀티플 뭐
저평가도 많이 되어 있고 실적 대비로 아, 뭐 영업이익이 뭐 몇 천억씩 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 정프로는 이제 절대 그 주가만 보니까요. 아 100만 원이란 뭐, 주가, 네, 95만 원 주가. 이정진은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5만 원이니까 삼성전자만 무조건. 삼성전자 5만 원이 아니에요. 250만. 100만 원짜리 못 사요 나는. 자 245 얘기 좀 해보죠. 네 245. 네. 저희가 그냥 재밌게 그냥 숫자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나 주도주 이런 245 관련 주들 중에서 나올 것 같고요. 245는 2차 전지의 2이고 4는 4차 산업혁명, 뭐 플랫폼 주식의 4, 그리고 5G의 5 뭐 이렇게 해서 245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냥 사실은 뭐 차과정 정화조, 뭐 7공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뭐 예. 뭐 시장에 이제 말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뭐 얘기들인데 저희는 뭐 245라고 만들었고 이 숫자로 그냥 245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고 예.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예. 한 6개월은 조금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세계... 근데 5G를 제외하면 참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게 2, 4예요. 5는 조금 최근에 조금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5는 이제 5G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5G 투자들, 인프라 투자들. 예. 야, 그 뭐 경기 진작을 하려면은 뭔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지금 뭐 제일 빨리 투자해야 될 거 뭐 있어? 아, 뭐죠? 우리 저 데이터 사용량 늘어나니까 5G를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예. 이제 각국의 이제 뭐 정책 입안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5G 네. 투자 가장 먼저 선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사실은 5G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통신장 빗깔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 5G 투자를 가장 빨리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레벨업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G 기업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뭐. KMW, 에이스테크부터 시작하는 예. 뭐 안테나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프론톨 회사들 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좀 덜 오르고 펀드멘탈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꼭 잘 선별하시면 그저께가 그 같은 리서치센터에는 김홍희 상무가 여기 오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5G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네네네. 남들 올라갈 때 본인 들어올라가서 종목들이 못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제가 얘기하는 큰 종목들 5G 섹터의 큰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요. 거기 조그만 종목들 그 스몰캡 팀에서 갖고 간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이정희 팀장님 내 팀 얘기. 네네네. 사실은 저희 뭐 같은 이렇게 네. 하우스 있어도 제 의견이 네. 틀릴 수 있으니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째 우리 김홍 실장은 네. KMW에 굉장히 뭐 정통한 이제 애널리스트여서 KMW만 추천했는데 네. 뭐 주가가 그 기업의 주가가 뭐 계속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KMW 만 원에서 7만 원 쓰면 엄청나게 왔죠 1년 동안요. 네. 그래서 뭐 각이 사는데 이게? 네. 각이 살아요? 각이 산다고요? 네. 아, 서로 날이 섰다고요? 네. 어 전혀 날이 섰지 않죠. 저보다 형님이세요. 아, 그, 아니, 서로 다 형님이시라. 종목에 대한 뷰가.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르고 그리고 또 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두 네. 개 추천할 수 없으니 저희는 이제 그런 KMW랑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에이스테크를 추천하는데 저희가 네. 뭐. 재수 뭐 굉장히 운이 좋게도 뭐 한 만 원 정도 추천했는데 한 2주 사이에 17,000원이 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5G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국면에 지금 와 있고 현재 상황은 그렇다. 네네. 지금 그렇구나. 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특정 저희 리포트를 이미 썼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데 뭐 특정 기업들 최근에 리포트 나간 기업도 뭐 한 50%가 최근 그 단기간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KMW 지난해 차트를 보면요. 네. 6달 동안 6배가 났거든요. 그렇죠. 12,000원에서 7만원 갔습니다. 네, 그때 네. 물론 오버슈팅을 좀 많이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때 워낙 이익도 잘 났고 네. 뭐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워낙 뭐 물량을 많이 주기도 했었죠. 네. 뭐 고객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5G는 그렇게 뭐 좀 더 하반기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정희 팀장께서 예를 든 종목 들은 여러분 예를 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KMW는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정기 팀장이 관장하는 그 코스닥 벤처 팀에서 낸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거는 저희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리포트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이정기 팀장님께서 주시면 저희 자료실에 올려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하반기 그냥 주도주 섹터 2호, 245인데 네. 그거 말고 단기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6, 7월에, 7, 8월에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섹터도 좀 꼽아볼까요? 네네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 섹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두 달, 세 달 정도 좀 더 네.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45는 사실은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뷰일 것 같고요. 예. 한 두세 달 정도
좀 관심을 둘 만한 그 섹터로는 가장 뭐 으뜸은 사실 폴더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더블? 아, 이것도 소외됐죠. 소외되기도 하고요. 소외됐었죠. 8월 달에 또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갤럭시 폰, 갤럭시 S1, S2 예. 나올 때 예. 2010년도 이때만 해도 그거 나오기 한 달, 두 달 전에 야, 갤럭시 S2 나오는데, 갤럭시 S3 나오는데 야, 그거 관련주 뭐 있어, 뭐 있어 막 엄청 찾았거든요. 카메라가 뭐가 어떻게, 스펙이 어떻게 되고 뭐가 뭐 바뀌고 작년에 그랬죠. 그게 이제 한 6, 7년 전 분위기고요.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 뭐 미리 사고 뭐 다 이제 또 뭐 스펙도 알려지고 하다 보니 네. 이제 갤럭시 S5의 수혜주, 6의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은 그 강도가 덜 했었거든요. 네. 1, 2, 3, 4 수혜주까지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5, 6, 7, 8은 이제 안 좋아졌다가 지금 이제 폴더블은 사실은 그 디바이스가 완전히 레벨업 된 디바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술이 전혀 틀리고요. 네. 그래서 폴더블 수혜주는 옛날에 갤럭시 1, 2, 3 수혜주들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수혜주들처럼 각광을 받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은 뭐 그 대기업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삼성은 잘 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제품을 막 레벨업만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예. 똑같은 사양에 비슷한 것들 뭐 카메라 계속 뭐 화소만 늘린다고 해서 거기한테 화소가 두 배 늘었다고 해서 가격을 두 배 안 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관련주들 벤더들이 이익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확 바뀌면은 네. 지금 물량 대기가 바쁘니까 야 빨리 좋은 거 좀 빨리 만들어 봐 이거 폴더블 하는데 네. 뭐 힌지 뭐 이렇게 뭐 꺾는새 뭐 아니면 필름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봐 지금 잘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익을 많이 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에 너그럽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야 그거 뭐 경쟁자도 있고 뭐 하니 뭐 니네 좀 이제 CR이라고 하죠 코스트 리덕션 예. 뭐 그냥 계속 뭐 쳐대는 거죠. 야, 대강 예. 뭐 100원짜리 80원에 줘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이 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야, 150원 줄 테니까 빨리 뭐 만들어 와봐. 200원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 와봐. 이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은 나온 지 1년 됐긴 했지만 지금 두 번째까지는 조금은 네. 기술이 미완성된 것 같거든요. 제 타이밍도 생각에는. 안 좋았고. 네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뭐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근데 그 대수 자체가 옛날에 갤럭시 S1, 2, 3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워낙 뭐 몇 천만 이렇게 이제 갔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폴더블은 잘해야 뭐 200만, 300만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게 과거에 그렇게 막 저 각광 받았던 것처럼 뭐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좀 다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대수가 훨씬 적죠. 10분의 1밖에 안 팔리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벤더 회사들은 시장에서 야, 쟤 거기 들어가니까 다음번에도 들어갈 것 같아. 아, 이번에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한 50억 나왔는데. 네. 뭐 다음번에 뭐 200억 나오겠지 무조건 그렇지. 뭐 네.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네. 처음에 갤럭시 S123 나올 때 네. 뭐 5천 하던 애들이 막 2만 3만 갔습니다. 가치는 그렇게 안 될지언정 왜냐면 네. 다음번에 그 회사 또 분명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 다음에요. 폴더블에 좀 관심 있게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뭐 SM 그 YG는 좀 덜 올랐고요. 제발 불핑 네네네. 불핑은 YG입니다. 아니까 YG 네. 블랙핑크 어딘지 아시죠? 네. 네. 그래도 엔터주가 네네 불핑이라고 또 이렇게 약어를 쓰신 거 보니까 다 두 분 다 젊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알려드렸어요 제가 네. 모르셨는데 네.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엔터테인먼트주가 이제 관심 저희가 좀 있는 이유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관심 있다기보다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은 저희도 뭐 이렇게 관심이 좀 덜 있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게을러가지고요. 네. 근데 네. 좀 최근에 좀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 오른 이유 말고라도 한 두세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엔터에서 만드는 컨텐츠들 네. 뭐 연기자들이 만들거나 가수들이 노래하고 뭐 뮤직비디오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요. 즉 SM,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정포님 네. 연예인이시니까요. 제가요? 연예인 아니에요. 아무튼 예, 뭐. 진짜 요즘에 그 포털 사이트가 가보면 예를 들면 무슨 YG에서 만든 어떤 그룹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돌 그룹에 자기네들 채널이 있어요 다. 예, 그래갖고 그거를 포털 사이트에서 막 보여주는데 팬들이 그걸 엄청 보더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가 TV 보다가 한 20분 보다 재밌어서 안 봐. 이게 절대 아니고 무조건 끝까지 보고 반복해서 보고. 거기 또 광고 싣고. 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컨텐츠를 그들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뭐 연예인 기획사 컨텐츠를 좀 직접적으로 제대로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S사랑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 것 같고요. 네. 그 카카오는
뭐 저 다른 기업들 이렇게 네.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있기는. 예전에는 연예 기획사들이 M본부냐, K본부냐, S본부냐, 요것만 신경, TVN이냐, 요것만 네. 신경 썼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네. 어차피 텔레비전 잘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털로 간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가장 확실한 거는 네이버하고 S사와의 어떤 유기적인 이제 좀 만남 뭐 이런 거이고 나머지는 아직은 뭐 확정이 안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주권 회사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저 드라마 제작사 네. 뭐 그 팬 엔터테인먼트라는 네. 사람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런 루머들이 있는데 그 뒤에 건 좀 차치하시고요. 네. 뭐 네이버랑 S사와의 결합 얘기가 좀 뭐 이렇게 좀 유기적인 관계 얘기가 많이 나온 거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그런 뭐 특정 회사는 차치하더라도 플랫폼 회사들, 포털사들의 예. 그 연예 기획사를 통한 콘텐츠 수급 뭐 받기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어떻게 시장에서 좀 한 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네. 언택트 시대에 가장 뭐 지금 중요한 게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콘텐츠 뭐 계속 만들어야지 뭐 드라마 찍고 뭐 뮤직비디오 찍고 영화 찍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뭐 그래서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오케이. 그 엔터테인먼트 주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준비하셨죠? 한 센터 더. IT에서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네. IT 뭐 폴더블도 새롭긴 하고요. 근데 뭐야 다른 거 새로운 거 없어. IT는 그래도 항상 깔고 가는 주식이니까 IT는 한 개 네. 깔아야 되잖아라고 생각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신경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삼성전자야 아니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핵심 장비 부품 아, 그 저희 밴더들 파츠 업체들. 네.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해서 당장 돈을 이익이 너무 크니까요. 네. 뭐 비메모리 해서 뭐 이익이 뭐 당장 난다 하더라도 기여가 많지 않겠지만 그 밑에 네. 회사들은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 밑에 회사들 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밴더 치면은 뭐 쭉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싼 회사를 하나 골리시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정희 팀장님 준비해 온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다시 1월 달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1월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 시장에 가장 핫한 그 테마 세 개가 있었어요. 뭐죠? 비메모리. 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네, 네. 그 다음에 5G.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폴더블. 네. 이 세 개가 축이었거든. 그렇네요. 근데 언택이 뜨면서 5G 일단 탈락. 그리고 비메모리도 아유, 좀 그래. 그랬는데 그 보니까 2차전지, 그 2차전지도 있어. 2차전지가 제일 좋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개별 종목 장세네.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테마군으로서 계속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2차전지 떴어? 그러면 야 폴더블이나 비메모리 쪽에 해볼까?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분기도 역시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1, 2월 달로 예. 네네네. 돌아가는 것 같다.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 몇 개 있죠? 큰 회사들. 아, 그거 전에 이게 좀 빠졌는데 예. 저 더 단기로 좀 이렇게 좀 관심 받을 만한 네네네.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게시판에 너무 산만하다, 예. 다 깔아놓는다 예.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죄송하긴 한데 예. 사실은 이게 종목을 압축해가지고 저희 리포트나 3개월 만에 한 번 나오시니까 이게 이런 적이 있네. 네? 좀 자주 모셔야 돼요.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예. 네. 아무튼 그래 뭐 2차 전지 뭐 몇 개 한 두세 개 당연히 사셔야 될 것 같고요. 5G 사셔야 될 것 같고 해서 너무 깔아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좀 더 깔아 놔야 제가 네. 뭐 특정 산업 한 개만 찍어 놓으면 만약에 틀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뱉기가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뱉기가. 서너 개 깔아 놓고 한 두세 개는 맞아야 저희가 또 계속 뵐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솔직하다. 그래서 네, 그리고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두세 달짜리고 지금 네. 사실은 7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7월 달은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더 단기로 들어가서 야, 지금 뭐 무슨 뭐 두세 달짜리 얘기를 하고 있어, 스무 개 팀장이. 2주, 3주 뭐 한 달짜리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좀 네.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한다면은 네. 한 서너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네.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거든요. 네.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적 계속 다 나올 거거든요. 네. 네. 실적 지금 실적으로 감안한 주식들을 좀 단기적으로 사시는 게 전체 네. 포트폴리오에서 3분의 1의 실적 관련주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골프 산업회사들 무조건 좋고요. 어디요? 포트의 3분의 골프, 골프. 1은? 골프. 네. 골프? 네네. 아, 골프 의류, 뭐. 골프장 네. 운영하는 회사, 골프장 갖고 있는 회사들.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요? 난리지 않습니까? 기이한데. 아, 실적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리고요?
500만, 우리 해외여행 갈 때, 네. 한 4,500만 원 쓰시거든요. 한, 네.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네. 뭐 좀 쓰시지 않습니까? 한 3,400만 원 쓰신다고 하면은 뭐, 가기 전에 면세점도 가고 뭐 하면 한 3,400만 원 쓰세요. 뭐 한 두 달치 월급 이렇게 모아갖고 다 해외여행 가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가니까, 집안에 계신 이제 와이프 분들은, 이제 400만 원이 우리가 원래 계획이었어. 그럼 200만 원, 이제 400만 원 계획이면, 와이프 200, 남편 200 이렇게 갖고 이제 또 해외여행 가는 대신 둘이 쓸 거 아닙니까? 네. 와이프분들은 가서 이제 옷 사고 쇼핑 주로 하시고 핸드백 사시고 남자분들은 그 돈으로 골프 치고 뭐 골프 한번 치러 가면 2, 30만 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만 원과 골프 치면 옛날 치는 것보다 6, 7번씩 더 치니까 아, 진짜 골프 부킹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 해외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나가 있는 골프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작년에 상주하는. 네, 아니 작년에 이 시점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해외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이 12,000명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치고 있으니까 어. 뭐 골프 뭐 어마어마하지 뭐 골프 상업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프? 그냥,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우리 실적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나머지 그 종목에 대한 그 상상전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결제주들도 역시 계속 좋고요. 아, 결제주. 결제주는 뻔합니다만 NHS 사이버결제, 네. KGNS, KG모빌리스 이런 회사들. 네. 그리고 건강기능식 회사들이 2분기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건기식? 건강기능식. 네. 왜요? 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문 엄청나게 했고요. 아, 면역력 강화. 네. 네. 뭐 홍삼, 비타민, 무슨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네네네. 저희 다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있으시네요. 매운매운홍삼도 있고. 아, 네네. 뭐 그렇구나. 지금도 보시면 건강기능식 시장이 전체 산업의 차지한 비율이 아주 작거든요. 네, 근데 광고는 커지죠. 이미 한 3분의 1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워낙 뭐 업이 좋으니까요. 뭐 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 회사들 굉장히 좋고요. 온라인에서 뭐 저 음식 팔고 뭐, 뭐 새벽 배송하고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상장사 있죠. 네. 쿠팡 말고 상장사들도 있죠. 네네 상장사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 꼭 이런 회사들 위주로 2분기 실적 한 2주 3주 동안 보시면은 네. 상승이 크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 진짜 통상은 막 이렇게 앵커들이나 진행자가 막 이렇게 막 긁어야지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막 아주 매력적이십니다. 네. 네. 오랜만에 그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조기 부장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스,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것들이 에, IPO를 예, IPO 준비 중이니까 요거는 저희가 특집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에, 기타 이제 고려돼야 될 매크로 지표나 이벤트 그것만 간단하게 좀 점검해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감을 하죠. 네네. 뭐 미 대선이 11월달, 10월달, 11월달 예. 있죠네. 미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될 건가, 뭐 좀 더 유력한 후보가 관심 있는 산업들 예. 꼭 보시면 그 앞뒤전으로 그 관련 회사들을 관련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바이든이 된다 하면 바이든 지금 관심 있는 게 뭐 헬스케어, 친환경, 예.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예. 9월달에 공매도 해제되잖아요. 예. 두 번째로 보시기에 공매도 해제되면은 야 그거 막 이제 쇼치고 막 그래가지고 쇼쟁이들이 쇼쳐가지고 막 쇼쟁이들이 주가 작살나고 뭐 그런 거 아니니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생각에는 제가 보기엔 공매도 세력보다는 개인 수급이 더 세요. 좀 더 세력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국가에서 공매도 해제한 다음에 물론 장이 좋아서 그렇지만 공매도 금지 들어갔다가 3월 달에서 5월 달에 공매도 금지한 유럽 국가들 많거든요. 예. 그 뒤로 그 나라를 모두 다 빠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뭐 그 정도 뭐 미대성 공매도 해제 뭐 이게 이제 8, 9월 달 볼 거고요. 사실 양도세 얘기는 뭐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아유, 오늘 아주 재미있고 아마 우리 알차네. 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원래는, 원래 어법이 저런 분이라니까. 작살내고요, 뭐, 막.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나와서 상당히 언어를, 방송 언어를 많이 쓰셨네요. 네. 그럼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뭐, 할 말씀 아니고, 뭐, 늘상 저희 NS 나와서 저희 하나TV 꼭 좀 봐주십사 부탁을 네. 드리고 네. 하는데, 정말로 저희 하나TV에서 우리 저 유튜버분들, 또 3% 네. 보시는 우리 유튜버분들이 또 네. 여기 3% 보시다가, 네. 하나TV, 를 가서 보충적으로 보거나 보면은 훨씬 더 3%랑 같이 시너지가 나는 TV인 것 같다. 하나 TV를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3% TV 구독하신 분들은 모두 하나 TV를 구독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참 감사하고 저희가 항상 시너지 날 수 있게 네네. 3%랑 연계한 콘텐츠도 많이 제공할 테니 네. 3%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하나 TV 구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면 저희가 우리 페이지2 앱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정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